반갑습니다. 아구찜 먹으러 왔습니다. 엄청난 아구가 있네요. 맛있어 있어. 마산 아귀찜의 특징은요, 말린 아귀지만 이게 생물이야. 생아귀도 쓰는데요.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얼음으로 항상 덮어놓거든요. 요리할 때 신선도가 맛을 좌우하죠. 아구는 건지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뭐야 어항에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신선함을 유지해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육엔 생아귀를 쓰는데요. 예, 예, 하고 이거는 이제 같이 삶아버리면 이제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손질을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오자마자 바로 삶아서 해놔야 됩니다. 양념이 안 된 아귀 수육은 아귀 자체의 깔끔한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는데요. 특히 찜에는 없는 내장이 별미랍니다. 매하고 대창 구분해가 넣습니다. 소 곱창보다도 담백하고 탱글거리는 쫄깃한 아귀 대창에 제대로 식감이 살아있는 아귀 살점까지 더해지면 마마마마 두말하면 입 아프다 아닙니까? 아구비입니다. 쫄깃거리는 식감이 아주 맛있죠. 초장이 찍어서 와사비장에 정말 쫄깃거립니다. 이건 아귀의 간인데요. 역시 일품입니다. 이게 그 생아구기 때문에 상당히 쫄깃거립니다. 캬, 이 맛이야말로 진정한 마산의 맛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동동에 아귀찜 식당들이 생긴 건 60년대 무렵. 이 집 역시 당시부터 3대를 이어 그 맛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일대 할머님은 건하고 오로지 마른 찜에 대한 걸 계속적으로 하셨고요. 지금도 겨운에 20일가량 햇빛과 바람에 꾸덕꾸덕 말린 건 아귀를 쓴다죠. 또 이대인 시어머니. 야, 우리 어머님은 새로운 걸 생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아구 수육하고 탕 그 정도로 밀고 나가셨고 저는 이제 좀 신세대 젊은 층에 이제 불갈비라든지 그런 제품을 조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구 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아주 싱싱하지 않으면 이걸 못 먹거든요. 네. 시장이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집에서 또 좋은 재료를 공급을 하시니까 이런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어버? 예. 참 어렵네요, 좀 말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 아구찜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아구가 그렇게 이제 그 많이 나지를 않았죠. 뭐 나더라도 뭐 버렸으니까 예. 이제 새로운 우회의 여부를 쓴다면 이 아구는 반드시 이제 들어가고 이 아구 요리법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장님한테 와서 그 요리하는 과정들을 이 책으로 기록해야 될 것이고 어떤 효능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뭐 과학적으로 워낙 그 뛰어나니까 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아마 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영광이네요. 그 소식을 듣는 것만 해도 지금 영광이에요.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아, 예, 그 어머니께서 아마 그 소식을 들으시면 하시는데. 예,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제일 그한 그 투정할 사람이 없다는 거. 왜요? 항상 좀 뭐라 하시도 우주람을 들으시도 내 잘 되라고 하는 그런 게 선하고 올해 초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만 그래서 더 힘을 내봅니다. 열심히 부리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 어머님이 이루는 거 조금 더 발전이 되도록 하는 게 제가 봅니다. 차들이 신선한 생선들을 싣고 도착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바다가 가까운데 와 차로 온 겁니까? 요는 뭐 내륙지 입헌장이다 보니까 주로 산지에서 잡아가지고 뭐 차편으로 해가지고 운행도 해가지고 이리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산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아귀부터 아래 지방에선 딱새라 불리는 객가제까지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마산만 인근 바다는 사시사철 어종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는군요. 이게 낭태? 낭태. 엄청 크네요. 네, 엄청 커요. 살아서요. 잡으실 때 어머니 기분 어떠셨어요?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거다남도 싹 하시지. 그런데 아까부터 물고기들을 열심히 살피는 분이 계시네요. 경매장이 선다 그래서 봄에 뭐가 나나 싶어서 한번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책입니까? 아, 이 책은 그 우회의 어보라고. 우회의 어보란 조선 후기의 학자 김여가 이 진해 바다에 사는 72종의 어류에 대해 기록한 우리나라 최초의 물고기 백과사전입니다. 200년 전 최초의 어보인 우회의 어보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며 알리고 있다는군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물고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판매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나중에 이제 팔려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경매 시간이 다가오면 더 좋은 물건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6천 8천 3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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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조금만 망설여도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물 좋은 녀석들부터 인재를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가 끝나면 위판장 인근 마산 어시장으로도 보내집니다. 마산 어시장은 1760년 조선 영조 때 조창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여 선생이 우회의 어보를 쓴 때가 한 200년쯤 되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세기 이후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마산만은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들었는데요. 덕분에 마산 어시장도 한때 경상도 최대 어시장으로 불릴 만큼 번창했습니다. 비록 옛 명성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마산 어시장은 전국 대표 어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여전히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고급 어종에서 잡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건이 이런 잡어 다 좋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거 좋은 게 싹 들어갈 때 잡아 금방 또 판매하고 빨리 가고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아니 그런데 가게 간판들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전부 같은 중매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번호만 숫자만 똑같이 돼가지고 숫자만 몇 번 1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해서 다른 시장 공황은 좀 다르지. 중매인들이 각자 자신의 번호를 상으로 내걸고 장사를 할 정도니 그만큼 입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을 수밖에요. 이거 뭐 들까요? 모르는 많은요. 마산 주민들한테는요, 막 할로 써도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많이 가성비에 많이 도움이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호호호호, 오늘도 어시장에 그냥 활기가 돕니다. 매일 같이 그물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선물 하나하나 뺏기갖고. 지금 이제 딱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캬, 이 시기에 가장 맛있는 별미라는데요. 일일이 사람 손이 가야 하니 고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몸통이 부딪힐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난다고 해서 딱새라 불린다네요. 그런데 맛이 저 쑥놈은 단맛이 많이 나고 쌈놈은 이제 안에 알 씹히는 맛의 식감이 이제 좋으니까 되게 여성분들이 좋아하죠. 그. 너무 작다. 살려 보내세요. 네. 잘 살고 내년에 걸리라. 많이 커가지고 우리한테 걸리라 이렇게 한다. 이제 큰 거는 우와, 우리 아이고. 가지고 가고 잔잔한 거는 바다에 살려주고 이러면 되지. 욕심 부리지 않는 부부의 넉넉함이 꼭 바다를 닮았습니다. 바다에 지금 저 도다리하고 가재하고만 오는데 지금 현재 오늘은 도다리가 안 비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도다리 한 번 더. 정해진 때를 기다려주면 바다는 비로소 온전히 제품을 내어주니까 말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저 큰 기입니다. 요 바다사는. 이 정도면 마시라닥하네요. 시라닥어요. 큰 고기가 이렇게 귀한 게 좀 많이 없습니다. 올해는 좀 잡혀서 그렇지 해마다 보통 한 15에서 한 20cm 안쪽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 20cm 넘어가는 게 좀 가능 좀 있습니다. 그저 바다가 주는 것에 만족하죠. 아하.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 아, 오늘 도다리 한 마리씩 올라오네요. 캬, 40년 어부의 직감. 오늘 또 큰 게 걸릴 징조가 있는가 합니다. 몇 마리나 잡으세요? 이, 요왕님 주는 대로 잡으면 되는데 요왕님 안 주면 이게 자주 올 때도 있고 한 마리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때마쳐 용왕님도 응답하시나 보네요. 겨울철에는 도다리가 여기 저 산란하러 큰 놈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새끼를 낳고 나면 여기는 좀 크고 나면 다 깊은 바다로 내려가 버립니다. 왜 이쪽으로 와서 낳을까요?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저 진해만의 저 도안이 낳고 있습니다. 그쪽을 해가지고 갯벌이만 해가지고 산란하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우회의 어버가 쓰여진 200여 년 전에도 도다리를 도달어라 부르며 즐겨 먹었다는데요. 단, 지금처럼 봄이 아닌 늦가을이 제철이었답니다. 어부로서 이곳 바다에 삶을 맡긴 지도 온 40여 년. 그 절반의 세월을 아내와 함께 한 배를 타며 보냈습니다. 남자들에게조차 거친 바닷일. 묵묵히 감내하며 견뎌준 아내가 고맙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지만 고기 많이 잡히면 스트레스가 풀리해. 우리 이 나이에 60 넘어서 뭐 직업이 있다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캬, 욕심 없는 마음이 과연 부착부수네요. 작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기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더 많으신 거 아니던가요? 털개! 털개 올라왔다, 털개! 자고로 그 맛을 보고 나면 다른 개는 못 먹는다는 털개? 요 하얀 점 두 개 있거든요. 이게 암놈이거든요. 이게 맛있어요.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해요? 예예. 예. 그래서 털개 아닙니까? 털이 있어 먹을 수 있을까도 싶은데요.
은계락하고 경상도 요 진동지방에서는 예. 저기 또 자, 저 허주말로는 털계라고 또 남해쪽 가면 저 뭐 왕마음성이라 하더라. 또 그 다 또 비슷한 생이 다 같아요 거기가. 여기다 도다리. 어부들은 도다리가 와야 비로소 봄이 왔다고 한다는데요. 말 그대로 귀하신 몸이죠. 그런데 거기. 예, 이것이 완전 자연산 도다리입니다. 아, 이런 거 잡아 기분 좋죠. 아항, 굉장하셨네요 오늘. 그런데 바다 환경의 변화로 이곳의 바다 사정도 예전만은 못하답니다. 때문에 원래 청정 바다를 지키기 위해 지역에서도 나섰다는데요. 바다에 깔려 있는 저 배건물이라든지 그 뭐 여러 가지 줄 놓고 뭐 이런 걸 갖다 청소 깨끗하게 해서 청소하는 중이거든요. 자원시에서 이걸 협찬을 해가지고 해주니까 우리 어민들은 진짜 좋습니다. 이게 바다 물고기를 저 청소해진 물에서 바다 물고기를 서식하기도 좋고 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거든요. 자, 다시 무토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거기 많이 잡았나? 오늘 우리 박사님 오시는데 맛있는 거 해주도록 좀 전화 받아 갔다. 아, 많이 잡았네. 고생했다. 이는 이제 저 도다리 이제 식당 사장님인 친구와 함께 손님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메뉴는 바다에서 갓 잡아온 봄 도다리로 끓인 도다리 미역국이라 하는데요. 봄 도다리 가면 좀 알아주니까. 요때 지나고 나면 또 도다리가 맛이 없어요. 알이 꽉 찬 이맘때 쪄서 먹으면 최고라는 딱새 갯가재도 대령이요. 창원 바다가 선물하는 봄의 전령사랍니다. 진짜 맛있네요. 박사님, 도다리가 왜 여보야 나옵니까? 실제 지금처럼 뭐 도다리 쑥국이나 지금 우리가 먹는 도다리 미역국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조리에 대한 기준 뭐 아주 그 상세한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그냥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도다리의 어떤 그 뭐 그냥 국을 끓여 먹는다더라 그 다음에 뭐 조림을 할 수 있다더라 하는 뭐 그런 정도 내용만 나옵니다. 이곳 어부들에게도 우회의 어버가 알려진 건 최근의 일인데요. 저 망도, 감수, 볼락, 꽁치, 우리가 노는 지치, 보거, 가재미 넘치는 지금 나는 거기고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다양한 고기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름도 처음 듣는 고기도 있고. 우회의 어버엔 어류의 종류와 특징뿐만 아니라 잡고 먹는 법 관련 민속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는군요. 어떻게 이게 널리 그 책을 알려야 되겠습니까? 지역분들이 이 책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이 책 안에 있는 나오는 물고기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럼 뭐 그냥 뭐 가령 물고기를 팔 때도 이거는 우회의 여보에서 김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더라 그러면서 팔면 사는 사람도 어 그게 이런 역사적인 어떤 저게 있나 그러니까 내용이 있나 이러면서 훨씬 더 사갈 때 가치롭게 사가는 거죠. 똑같은 물고기를 사가도.